안녕하세요. 6월 26일 금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0절이고요.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.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. 아멘. 우리에게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지만요,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완전 감격스럽게 이해합니다. 왜냐하면 첫 열매 할 때의 비쿠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,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 말입니다. 이 말이 마카트 부코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, 이 부코르트하고 비쿠르, 첫 열매가 같은 단어입니다. 자, 이것이 어떻게 연상이 될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 준 가슴 벅찬 단어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. 무교절 기간 동안,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,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죠.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고요, 그 안식일 다음날, 안식 후 첫날은 항상 초실절입니다. 이날 유대 남자들은 유월절이 시작될 때 14일날 묶어두었던 보리를 베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데요, 이때 묶어뒀던 보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곱게 갈아서 소제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곡식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요, 바로 오늘 초실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? 이날 아침에 남자들은 보리를 베기 위해서 북쪽의 밭으로 나아갔고요, 또 여인들은 비탄과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. 유대인들에게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사상이 있어요. 그래서 첫 수확, 첫 열매, 첫 양의 어린 새끼들, 오늘 말씀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도 말미암았다,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상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이제 보리 수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거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보리 수확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,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. 자, 이렇게 첫 열매,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기쁨을 주는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랬죠. 이 진실이, 이 진리가 왜곡되어 있었고, 영혼은 부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,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말이, 궁금한 말이 나오는데요.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. 29절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요. 자,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려고 세례를 받느냐,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또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이 부활의 참 진리를 지키고 있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어떠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?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. 그래야 우리 모두가, 저나 여러분이나
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,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,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